5월 전까지 빠듯한 일정인데 그 사이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모두가 알다시피 6월 1일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역산을 통해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입니다. 후보 등록은 앞서 12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현직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 시기는 5월 초가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선거 사무와 후보자 준비 기간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각 정당은 후보를 경선할 경우 아무리 늦어도 5월 이전에 마치려 합니다. 끝까지 가고 있는 게 한두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늦게 해줘가지고 후보자 결정해줘서 그 사람들이 뛰어야 되는데 준비를 한 시간 줘야 될거 아니야. 전라북도는 민주당 독주 지역으로 경선에 관심이 높습니다. 경선 승리가 본선 승리라는 인식이 높습니다. 앞으로 남은 4월은 3주 정도입니다. 이미 한 차례 당 차원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2차 여론조사는 9일과 10일 정도입니다. 12일에는 각 후보들에 대한 검증 심사가 서울중앙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적합도 또 평판도 등이 따져지는데 심사 결과가 나오면 15일 전에 컷오프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날 면접하고 그러면 확정한다고. 아니 그래 지금 아니. 도당이나 중앙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던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지. 우리도 들었으니까. 컷오프 인원이 정해지면 경선 본선이 이루어지고 4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경선 마무리와 당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선 컷오프 심사는 도지사의 경우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은 전라북 도당에서 진행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